신형 렉스턴 스포츠의 바치 워닝을 제쳤습니다. 바치 270도 워닝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롤바를 설치했고, 롤바 위에 포토 유틸리티 바라고, 이 롤바 전용 가로바를 설치하였습니다. 포토에서만 나옵니다. 이 라운드 된, 롤바를 잡아주는 유틸리티 가로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윌 MS410이라는 등받이를 설치했습니다. 멀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바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짐을 아주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슬라이드 커버 위에는 짐을 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고요. 이런 롤바에 유틸리티 바시고 짐바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심지를 원부터 다 끼우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어떻게 끼신 다음에 요거 마지막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 아까 이게 죄송해요. 여기 처음에 원래는 이거잖아. 요거 패트는 요 모양입니다. 나중에 다 거시고 요거를 다 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 바닥에는 여기다가 팩을 박지 마시고 팩을 먼저 박으신 다음에 거시고 이렇게 조정하시는 걸로.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요, 처음에는 다 풀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요거는 다 끼워 놓을게요. 마치 270도 워닝을 설치했고, 270도 워닝에 맞는 전용 텐트, 리틸트라는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에는 방수원, 안쪽에는 그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내부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 쪽으로 문을 열 수가 있고, 측면에는 중앙에 메시 망으로 된 수납함을 기준으로 양쪽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바닥에는 전용 매트가 있는데 지퍼를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네요. 상단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수납을 할 수 있는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측면 문도 내시망과 방수망이 있습니다. 측면 창은 이렇게 보면 이제 방수 원단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 방수 원단을 열면 D자 형태의 메시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바닥 면적은 아주 넓어요. 뭐 이쪽에서 누우셔도 되고, 누워도 3명 정도 누울 수 있고, 의자, 테이블, 낮은 침대 등을 놓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텐트가 필요 없는 완벽한 거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